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 시키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3카포에서 치는 거고요. 이 곡은 구독자 김철님께서 시키로 전주, 간주 자세한 설명을 요청해 오셨는데, 우선 전주 부분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시 코드에서 미, 솔, 라, 미 해서 가요. 그러면 항상 마디의 처음은 코드의 근음하고 멜로디를 같이 쳐주고 나머지는 그 박자 길이를 8분음표를 한번 친다고 생각을 해서 8분음표로 쪼개서 이 코드 구성음 내에서 박자 길이만큼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를 칠때 얘가 2분음표이기 때문에 걔를 8분음표로 쪼개면 총 4번을 쳐주는 거고 뒤에 솔, 라는 각각 4분음표로 돼 있어요. 그러면 4분음표를 8분음표로 쪼개면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솔, 라는 각각 두 번씩 쳐주는 건데, 마디의 처음 코드 근음 5번 줄하고 미 쳐주고, 2분음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박자 길이만큼을 3, 2, 3으로 채워줬어요. 3, 2, 3. 그리고 솔은 여기 3플랫의 1번 줄, 솔, 1번 줄, 솔. 얘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솔, 멜로디를 쳐주고, 채워주는 박자는 여기 3번 줄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솔, 그 다음에 라는 5플랫의 1번 줄. 라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박이기 때문에 1번, 3번. 미, 솔, 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미가 돼요.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코드의 근음하고 이 멜로디를 같이 쳐주고, 얘는 이제 미 하나 멜로디만 쳐주고, 나머지는 그냥 코드 구성음 내에서 네 박자 길이만큼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1, 동, 사, 3, 4, 2, 4, 3, 4. 저는 여기 이제 기본 아르페지오가 5, 3, 2, 3, 1, 3, 2, 3이죠. 그런데 이 줄을 그대로 한 줄씩 다 올라온 거예요. 이 멜로디를 미를 쳐줬기 때문에 그 위를 다 올려서 한 줄씩. 4, 3, 4, 2, 4, 3, 4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줄을 쳐주셔도 되고, 소리가 이게 더 좋으신 분들은 위로 한 줄씩 다 올려서도 쳐주시면 되니까, 좋은 소리로 쳐주시면 돼요. 그두 마디를 연결해 보면, 미, 솔, 라, 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F 코드인데, F가 5플랫에서 1, 2, 3번 줄하고, 6플랫의 2번 줄, 7플랫의 요 4번 줄을 잡는 게 F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멜로디를 미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중간 중지를 떼어주고 이렇게 두 개만 잡은 상태에서 근음은 여기 라로 쳐주는 거군요. 5번 줄. 근데 미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멜로디가 요 2번 줄. 5, 2 동시 쳐주고 얘도 두 박자 길이기 때문에 8분음표로 쳐주면 총 4번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5, 2 동, 사, 3, 4. 미. 5, 2, 동, 사, 3, 4. 그 다음에 솔, 라가 각각 한 박이에요. 그러면 솔이 여기 8플랫 2번 줄이죠? 그럼 2번 잡고 솔, 라는 5플랫에 여기 1번 줄. 여기가 라기 때문에 라, 1, 4. 솔, 라. 이렇게 하면 되죠. 솔할 때는 2번, 3번. 라할 때는 1번, 3번. 미, 그럼 네 번째 마디는 또 F인데 거기는 라를 쳐줘야 돼요. 그냥 F 여기 5플랫 1, 2, 3번 줄이랑 6플랫 2번 줄 여기까지만 잡고 근음은 마찬가지로 5번 줄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근음하고 같이 쳐주고 1번. 근데 여기는 세 박길이기 때문에 총 6번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5, 1, 동, 사, 3, 4, 1, 4, 4 이렇게 요거 이제 뒤에 채워주는 박자를 쳐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4번 줄, 7플랫 4번 줄까지 다 잡아주셔야 되죠. 라, 5, 1, 동, 사, 3, 4, 2, 4까지 치고, 그 다음에 도, 시. 8플랫이 1번 줄, 7플랫, 여기 7플랫의 1번 줄이죠. 라, 도, 시. 그세 번째, 네 번째 마디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요두 개, 3플랫에 5플랫에 1, 2, 3번 줄하고, 7플랫 4번 줄 잡고, 미,
오이 동사 삼사그 다음에 솔이삼 라는 일삼미솔라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F 그대로 1, 2, 3, 2번 줄, 4번 줄까지 잡아준 상태에서 5일 동사 3, 4, 2, 4 도시 도시 이렇게 되죠. 그네 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면 미 솔라 미그 다음에 5플러 올라가서 미 솔라 그 다음에 라 도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인데 F 요거 여기는 1, 2, 3번 줄하고 여기 6플러스 2번 줄만 잡아주시면 돼요. 라 아니면 여기는 그냥 다 잡아주셔도 되겠네요. 여기도 1, 2, 3, 2번 7플러스 4번 줄 잡고 5, 1, 동사 3, 4, 3 여기는 두 박자 반 길이만큼이라 다섯 번을 쳐주는 거예요. 5일 동사 3, 4, 3 도라 1번 줄도 여기 8 플러스 1번 줄도 라는 여기 다 떼어주면 여기 5 플러스 1번 줄 라죠. 미는 2번 줄미 도라 도라 미 2번 줄이 미죠. 도라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 오일 동사 삼사 오일 동사 삼사 삼 도라미.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디는 C 코드에서 솔라 솔 하는데 솔을 세 바퀴만큼 쳐주죠. 그러면 요 새끼로 1번 줄 잡은 상태에서 근음하고 다시 오일 동사 삼사 이사 세 방이니까 여섯 번을 쳐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5 플랫 1번 줄. 라, 솔. 1번 줄. 3 플랫 1번 줄, 솔. 솔. 라, 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는 G 코드에서 레, 도라, 도 해서 넘어가는데 레를 쳐줘야 되니까 G 코드에서 요 3플랫의 2번 줄, 레를 눌러주시고, 근음 6번 하고, 6이, 동사, 3, 4, 2, 4, 도는 1플랫의 여기 2번 줄, 도, 라는 2플랫의 3번 줄, 레, 도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 F에서 도를 쳐줘야 돼요. 그러면 F 요 약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근음은 여기 4번 하고 여기 멜로디 2번 줄. 도. 사이 동시. 근데 여기는 세 바퀴이기 때문에 5이 아, 사이 4번 2번 줄 동시 쳐주고 4 3 4 2 4. 여섯 번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G 코드에서 레. 근음이랑 코드가 바뀌었으니까 근음 6번하고 레 6이 동시 쳐주고 레 채워주는 박자를 그냥 4번으로 채워준 거예요. 레 마지막이 C 코드에서 도 해서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죠. 도는 C 코드 근음 5번하고 도 멜로디 2번 4 3 4 한번 쭉 긁어준 다음에 노래 시작하시면 되죠. 그 전주 뒤에 이제 다섯 번째 마디부터 노래 시작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F에서 5플랫에서 1, 2, 3번 줄, 6플랫에 2번, 7플랫에 4번 줄 잡고, 라, 토라미가 되니까, 5일 동사 3, 4, 3, 토라미 2번 줄, 토라미는 2번. 그다음에 C 코드로 가서 솔, 라, 솔, 그다음에 G 코드 레, 도라, F, 도, 레, 도,
이렇게 하고 노래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 전주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 코드에서 미, 솔, 라, 두 번째 마디, 미, 세 번째 마디 F에서 미, 솔, 라, 네 번째 마디, 라, 도, 시, 다섯 번째 마디, 라, 도, 라, 미, 여섯 번째 마디, 솔, 라, 솔, 일곱 번째 마디, 레, 도, 라, 여덟 번째 마디, 도, 레, 마지막, 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